10명의 처녀. 10명의 처녀.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교회 댕긴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더라. 그들 가운데 5명은 현명하고 5명은 어리석더라. 자,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좀 이 1절 보고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자, 여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있다.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상한 거 안 보여요? 자, 분명히 누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신랑이에요, 신랑. 신랑이면 뭐요? 남편이지. 그렇죠? 남편 아닌 사람을 신랑이라고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약혼남이고, 그렇죠? 약혼자지. 예? 예. 네.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이 신랑 신부 아내 남편 개념하고는 좀 뭐예요? 좀 이상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부터가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면, 이 얘기가 아주 짤막한 얘기지만은, 그걸 이해하는데, 이해를 깊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편을 만나는데 처녀냐, 이거죠. 그렇죠? 결혼을 했으면 첫날밤 지낼 텐데. 그럼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알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결혼하고 이 이스라엘 히브리의 결혼 형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뭐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렇죠? 먼저 이렇게 다 따져보고 뭐를 따져봅니까? 조건. 우리는 조건적 세상에 살아요. 조건을 다 따져봅니다. 이 집안에 돈은 있냐? 학력은 어떠냐? 뭐, 또 뭐도 봐요? 에? 외모도 보고, 키도 보고, 다 따져보고, 이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그래. 그참 슬픈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는 사랑하고는 상관없고, 뭐만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 막이 정도면, 막 됐다, 막 해라, 됐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만 가도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한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느냐?
특히 그, 이 부유층 아주 그, 그런 층에서는 여러 가지 정략 결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적어도 이 중산층에서는 사랑해요. 그런 거 안 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미국이 아직도 우리나라 비해서는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을 아주 중요시한다니까. 캐나다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됐으니까 약혼해라 이렇게. 근데 약혼 기간이 주로 한 1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혼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뭘 해요? 탐색전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어떻고. 그래도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아, 문제가 있다 싶으면, 파혼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약혼 기간도 무사히 지나가서, 드디어 결혼하면, 이제, 그때는,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히브리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완전히 달라요. 이 히브리 결혼 개념은, 여자가 어떤 면에서, 팔려가는 겁니다. 그 팔려가는 것이 여자로서는 구원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사서요. 뭘 주고? 피. 자기의 피를 주고, 자기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샀잖아요. 그 산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샀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거라, 그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자, 여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만있죠. 그래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어떤 것이니? 내가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그 너희 몸도 다 내 거라 이거 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경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결혼 제도에도 도입을 했어요. 그 히브리의 모든 그 생활에 있어서 제사나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결혼 제도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남자가 와요. 신부 집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쭉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 남자가 포도주를 따로 가지고 신부 앞에 놔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는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때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들고 마십니다. 그러면 신랑이
이제 가지고 온 무슨 보물이나 돈을 신부 아버지한테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게 바로 결혼이야. 그래서 그런 결혼을 정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혼했어요. 정혼하면 그때부터 법적인 아내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남자는 법적인 뭐야? 신랑이 되는 거야. 하룻밤도 안 잤는데도. 이제 요게 아주 달라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전날 밤 없어.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복을 해야 돼. 아내를 내가 만나서 결혼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네 살 너희들 부부가 살 거처를 지금부터 마련하자.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결혼은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집을 따로 뭐예요? 지어서 분가야. 그 집을 짓자. 그래서 집 짓는 기간을 신부는 아내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첫날밤 자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아직도 처녀요. 그러나 아내요. 이제 그런 배경을 알아야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 예수님 신랑이 와서 따로 준 포도주 십자가에서 흘리신 뭐예요? 피를 마셨다면 여러분도 뭐예요? 정혼한 예수님의 아내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이것이 바로 선구원. 이것이 바로 선구원. 나는 너를 너희 아버지로부터 뭐야?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사단이 된다고 사단의 상징이라고 이제 치고 아버지로부터 나는 너를 뭐야? 사서 내 아내로 삼았으니 법적으로는 그 신랑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그 당시에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자기들의 살 거처를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다 이거야.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방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제도예요. 아시겠어요? 이 결혼제도가 진짜 복음적이야. 그렇죠? 복음적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결혼제도가 무조건적이야. 우리는 뭐야? 저기 뒷조사 한번 해보고 은행 구좌도 한번 알아보고 완전 이런 거 없어. 조사가 없어. 조사. 그런데 왜 조사해가지고 심판한다. 자, 그래서 선구원을 해놔야. 그런데 남편이 어떤 사람이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남편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 우린 대박이죠. 예. 네. 대박이죠. 이 남편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보시면, 아,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갈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뭐예요? 주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 때.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청혼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마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즉시 그 시점에서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로,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알았어. 내가 너희들, 예수님은 일부 다 처제인 거거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한다. 하루에 한 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드디어 뭘 해요? 드디어 진짜 혼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아시겠죠? 그게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십자가에서 정혼해 놓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처를 마련한 후에 다시 와서 뭐예요? 데리고 가서 결혼식합니다. 그러나 결혼식 올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뭐예요? 부부예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요거를. 요게 복음이야. 복음의 진수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앞둔 뭐예요? 법적 아내들이요. 박수! 아!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다 이거를 제도로 이렇게, 결혼 제도에도 이거를,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돌아요. 자, 이제 배경 설명이 됐죠, 그렇죠? 이게 이제, behind the story. 자,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다 돼갑니다. 신랑이 올 때가 되면 이 신부들은 등불을 들고 어떻게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자, 이렇게 등불을 들고 옵니다.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등불 있으면 깜깜하죠.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고, 뭐, 깜깜해. 그럼 신랑이 와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래서 등잔이 있어야 되고 등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잔이 있어야 되고 등잔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은 뭐를 상징하냐 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타면 빛이 나. 그래서 이제 근데 그들 가운데 다섯 명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자, 여기에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그 차이점은 뭐냐?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결국 어리석은 여자들은 결혼식에 뭐요? 못 가게 돼. 이미 법적으로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믿음은 뭐 다 구원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다 뭐예요? 법적인 아내는 되어 있지만 왜 이 다섯, 어리석은 다섯은 하나님 이미 아내로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못 받느냐? 이제 이런 이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들아,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 이제 차이점이 나옵니다. 등은 있다, 등잔이 있는데 등과 함께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자, 그리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 등잔에도 기름이 있고, 또 엑스트라로, 기름을 넣는 통이 또 있나 뭐예요. 그러니까 예비 탱크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뭐가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는데 성령 없으면, 그거는 결국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 이거 참 곤란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알면, 그 아는 성경이 나를 정말, 내 유전자를 정말 켜주는 뭐예요? 에너지, 그 성령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알아도 이 영이 없으면, 그리고 뭐, 그 뭘로만 알면? 예, 왼쪽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알아봐야. 이성적으로 아는데, 운에, 감성뇌는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성과 감성뇌, 좌뇌와 우뇌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활동하게 하는 그 영적 에너지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탁 들어오면서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성경과 그 다음에 아 성령이 다 와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 자신, 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의 현명한 처녀들은 그런 처녀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어리석은 다섯 명은 어떤 처녀? 등잔을 가졌어. 등잔은 기름을 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름을 담고 있는 등잔은 상징적으로는 뭘까?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기름이 없고 즉 성경책을 펴서 읽기는 읽는데 깨달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 현명님께서 이때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저 그런 거야. 그런데 나는 믿냐? 그럼 또 믿어. 믿는데. 그러나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성령이 필요하다. 자, 신랑이 자꾸 늦어집니다. 신랑이 왜 늦어질까요? 이게 신랑이 늦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일부러 자꾸 질질 끌어. 누가 열심히 하는지 보자. 그리고 내가 점점 늦게 가면 뭐예요? 나 좀 지겨워하고, 그러겠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우선적이요. 조건적이야.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신랑이 늦어질까요? 그 이 말은 지금 하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서기 31년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세상에 그 198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와. 신랑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왜 신랑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올까? 그래가지고 옛날에요. 옛날에. 서기 2000년 되면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어. 왜?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니까. 아시겠죠? 이 세상의 역사는 6000년에 끝나고, 그렇죠?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뭐예요? 2000년 해서 서기 6000년이면 끝난다고 막 난리 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근데 안 왔어. 아직도 이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뭐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서기 6000년을 지나도 안 오신다는 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십자가 이후. 근데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오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십자가 이후 500년 후에 오셨다. 서기 530년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을 늦게 하신 덕택에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수님이 재림을 저는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림하기 싫으신 분이요. 왜? 왜?
재림한다는 것은 끝나버린다는 얘기요. 자, 여러분, 지금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뭐, 기름도 없는 이 다섯 명의 처녀가 수두룩하다고. 이거를 재림하면 뭐예요? 끝나버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 기름 없는, 어? 아내들에게 뭐예요? 기름을 좀 성령을 시켜가지고, 어? 또는 이상구 박사를 시켜가지고 기름 좀 뭐예요? 또 가지고 그 넣었을 때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재림만큼 하기 싫은 게 없다고 저는 봐요. 재림은 진짜 하나님이, 초림은, 하나님 기다려서 드디어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만, 재림은 예수님이 진짜 질질 끌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 보면 뭐라 그랬게? 제자들은 자꾸 재림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알 수 없다.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이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했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 물어보는 게 싫어하신다고.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나중에는, 아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 자기의 권한 안에 두고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재림 날짜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2030년에 온다. 또 어떤 여자 의사는 2018년 올해야. 올해 12월 30일에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그 여자 의사가 좀 웃긴다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800년도에. 예. 이거 누구 권한이다? 재림날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아,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한 건 여기서.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요? 알 바가 아니요. 너가 알아내려고 까불어 쌌지 뭐요? 말랑이 말이에요. 내 권한인데 왜 너희가 이거를 알라고 대드는 것은 내 권한을 뭐요? 무시하고 침해하는 거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가능하면 오래 뭐예요? 기다려서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 이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도 뭐 재림 뭐 언제 하시나? 그럼 사람들이 다 볼 때 그 사람 참 웃기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1800년도에, 1830년, 35년 이쯤 돼서, 미국에, 윌리엄 밀러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알아냈대! 알아냈대!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절을 아시는 분이라면, 좀 식견이 있는 교인이라면, 그 윌리엄 밀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또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놈 나왔네. 그렇잖아요. 그건 웃겼어요.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따는 사람이 뭐 한 만 명, 한 2만 명 뭐 굉장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근데 그러나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저 친구 저거 어? 어떻게 지가 안다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좀 농부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따라다녔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제 언제 오는 줄 알면 그때 가서 우리가 시험 칠 때 우리가 시험 날 가까워 가지고 하는 공부를 뭐라 그래요? 벼락 공부를. 벼락 치기 해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그거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아주 얌체야. 그거는 성령을 벼락치기로 받으려고? 아, 나 지금부터 성령 필요하네.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거는 구원을 목표로 한 거야.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뭐요? 믿지 않는 상태야. 이거 참 통탄할 사람. 자기는 지금 아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신랑이 올 준비를 평소에 뭐예요?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벼락 공부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 날 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 2, 3개월 전부터 어떻게 했게? 농사도 안 짓고, 막, 다 팽개치고, 저 산의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막, 주여, 옷이 없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뭐 해야 돼? 그날까지 열심히 뭐예요? 불쌍한 이웃을 돌보고, 예,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잘 부양하고, 그 다음에 예, 성경 공부 뭐예요? 열심히 하고. 그럼 굳이 뭐 산에 바위 올라가 가지고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 보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그런 거를 소위 무슨 신도라 그래요? 광신도입니다. 전형적인 광신도들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이 늦어지든 안 늦어지든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오시든 뭐요? 내일 오시든 상관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뭘 기다려 오셨는데 벌써.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몸으로 올 때까지 나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 열심히 뭐예요?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자꾸 전하는 일밖에 할 게 없어. 뭘 기다려? 그래가지고 딱 우리가 뭐예요? 죽는 순간이면 그때 내가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하면 그거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자, 그래서 눈 깜깜했다. 그냥 딱 죽었다. 근데 자, 상구 박사가 2018년 6월 6일, 오늘 6일이죠. 눈 감았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300년 후에 오셨다. 그러면 이상구는 무덤 속에서 300년 기다립니까? 아니죠. 이상구에게는 3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상구는 2018년 6월 6일 딱 죽었는데 300년 후가 언제? 2318년 6월 6일 날이었습니다. 그 300년을 이상구는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은 남편 죽고 뭐 30년 더 살다가 또 죽고 뭐 그래서 그랬겠지만 각자가 다 죽는 순간이 예수님 신랑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박수! 네. 세림 날짜 언제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고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마라. 내 소관이니까. 내 소관이라 그러면, 내 권한이라 그러면 안 할까 싶어가지고, 내 권한이 그런데, 그래도 해요, 또! 하나님 권한을 침해하는, 그거 참, 문제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그 정도 하고. 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고 자고 그래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 온다! 탁! 하며, 예, 그 처녀들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늦게 보니까, 이 미련한 다섯 명 처녀들은 기름이 뭐예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에 이제 이 말을 보면 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는가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 기름은 누가 직접 줘야 돼? 하나님이 직접 줘야 돼. 그러니까 뭐 근데 하나님한테 기름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얻으려고 그래요? 누구 기름 많네. 좀 줄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뭐요? 박사님 그냥 가르쳐만 줘 있어. 이런 상황.
박사님이 성령을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계속 그러고 살아서 등잔에 기름이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참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뭐요? 부족할까 하다. 이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의 무엇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받았으면,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나는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성령을 더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것은 말이 뭐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이게 또 무슨 소리요? 파는 자, 성령 파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네? 그건 아니죠. 이제 구약 성경을 깊이 모르면 이 파는 자는 누가? 왜 성령을 어떻게 돈 주고 사냐?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해. 아시겠죠? 근데 이 말을 알려면 이사야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참 열심히 하셔야 돼. 저도 옛날에 제가 야 여기 문제가 있다. 이 교리에 이게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몰랐을 때 그냥 대충 뭐 그게 그런 모양이다 하고 지나갔을 때는 이런 걸 못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상구 박사님 성경 얘기하면 목사님보다 뭐예요? 더 낫다 이래서 하고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또 대학원생을 또 가르치래. 와, 이야, 이거 내가 이거 상당한 거구나 이거. 내가 신학대학 문턱도 뭐예요? 못 가봤는데 신학대학 대학원생들을 가지고 그게 주로 학생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시험 치고 학점 주고 그랬다고요. 제 학생은 무조건 A 다 줬어. 그것은 복음적으로 줬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탁 일이 벌어지고 심각하게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교수고 무슨 신학대 이게 무슨 일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명예 박사학위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제가 느낌이 뭐냐면 공중에 뭐요? 붕 떠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이 뭐냐?
나 정도만 되면 뭐요? 이거 다 끝났구나. 이야, 기분 좋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맞다, 틀렸다를 진짜 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그때, 그냥 그렇게 갔으면, 미련한 처녀 될 뻔했어. 네. 기름 싹 다 날아갈 뻔했어요. 이제는 성경을 그 후에 쭉 보니까, 보면 또 더 깊고, 더 깊고 하니까 항상 나는 아직도 더 뭐예요? 배울 게 있어. 더 깨달을 게 있어.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면, 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래요? 부족하다, 우리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영적 체험을 내가 하면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말. 그리고 이제 파는 자. 저도 왜 판다고 그러냐?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가라. 근데, 저 공부하면서 보니까, 여기 이사야서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어떻게? 사먹어라, 이거야. 자. 사먹어라. 사먹되 어떻게 사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뭐요? 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파는 사람이면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돈 받고 파는 게 뭐요? 아니다. 무엇으로 사라는 거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알겠죠? 네.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기름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희들은 자꾸 뭐 대가를 지불하고 뭐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옛날에 나만큼 깨달았으면 다 뭐요?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깨달음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먹은 거 많지만 욕 먹은 건 많아요. 저는 욕 때문에 배가 불러. 그렇지만 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옛날보다 훨씬 더 충만해진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것도 자꾸 성소 건물이 더러워졌던 건물이 정결하게 된다. 이게 아닌데 알고 보니까 그 더러웠던 성소는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러니 막. 갑자기 막 복음이 그 2300주야 예언 안에서 십자가가 탁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마, 너희들 말이야, 뭐, 쓸데없는 거 배우려고, 뭐, 가서 등록금 내고, 왜 그러셨냐, 이거야.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뭐, 않을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워봐야, 헷갈리기만 하고,
와, 바로 이거구나. 영적 만족이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신학적 학설들만 배우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깨달음이 다 아, 그 믿음으로 이 기름을 사면 와, 영적으로도 배가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누구를 나에게 귀를 기울이랴. 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내 말을 좀 잘 들으라 이게. 그 뭐 이런 뭐 무슨 학설 이런 사치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믿음으로 사면 그 공짜 아니야 공짜 그렇죠? 그런 얘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디로 갔어요? 사러 갔어. 사러 갔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러 갔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내가 학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뭐예요? 저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상구 박사한테 좀 배우러 가야 돼. 사러 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뭐예요? 영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명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예요? 닫혔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 자, 이제 학위증 따왔다 이거지. 이제 열어달라 이거야. 그러나 그 여자들은, 그 처녀들은 기름 넣어왔게 못왔게 기름은 없고 지식만 꽉 채워서 왔어.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내가 믿는다고 내 딴에는 고백을 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언제든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믿음으로 주시겠다는 거지. 네. 자, 그래서 한번 믿었다 한다고 그건 틀림없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른 건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 뭐를 자른 거요? 성령을 자른 겁니다. 성령이 주시려고 해도, 그 깨달음이 없어.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공부를 하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게 또 애매하면 물어보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야 된다고요.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없다면 뭐예요? 진짜로 알라고 안 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로 알고 싶으면 자꾸 궁금증이 나요.
그 궁금증이 나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면 성령께서 다 오죠. 그러면 또 기름이 좀 채워져.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